지점이고 이 지점의 나이를 측정해 보면 한 4만 3천 년에서 한 4만 7천 년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만 3천 년에서 7천 년 사이에 이 퇴직층이 쌓인 거죠. 그 이후에 저 뒤에 보시면 허연 부분이 나오는데 저 흰 부분이 바로 화강암입니다. 저 화강암은 나이가 한 6천만 년 가까이 됩니다. 그 화강암이 이 퇴적층을 위로 올라타면서 덮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이 이 계곡 방향으로 압축력을 받아가지고 하부에 있던 오래된 6천만 년 정도 된 저 오래된 화강암층이 지금 이 5만 년이 채 안 된 이 지층을 압축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각이 압축되면서 올라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층 운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단층 운동. 다시 말해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99% 가까이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선 위에 있는 더 오래된 지층이 선 아래에 있는 어린 지층을 올라탔다는 것은 이곳에 급격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단층을 활성 단층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활성 단층은 50만 년 안에 두 번 지진 활동을 한 적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여전히 지진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쓸어내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관측 시스템이 구축된 게 한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0년 자료 가지고는 지진의 발생 주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지진 운동, 지진 활동 이런 것들의 기록은 결국 이 활성 단층에 다 담겨 있습니다. 활성 단층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대 측정이 필요하다. 연대 측정은 세 가지 방법을 거치는데 그중 하나가 OSL 연대 측정이다. OSL 연대 측정은 지층에 있는 광물이 언제 햇빛을 받았었는지를 측정해 그 지층의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경주, 울산 지역에서 발견된 활성 단층만 20여 개. 이곳뿐 아니라 전국에 더 많은 활성 단층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0년대, 50년대 찍어준 황금사지를 보면 서울 지역을 통과하는 대규모 단층들이 있어요. 뭐 지하철 이쪽 지하철 공사를 하다도 한강 밑에 이제 그 지하철 파다가도 이제 발견한 단층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대규모 단층들이 서울 지역을 지나는 대규모 단층들이 활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사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도 활성 단층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서울이나 수도권도 대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서울 시내에서 강진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 한국지진공학회는 서울 강남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진 피해를 추정하는 연구를 했다. 가상 지진 모델은 삼국사기에 나온 실제 지진 기록을 토대로 했다. 진앙지 남한산성 지진 규모 6.3의 지진 시뮬레이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지진으로 반 이상 부서지는 건물이 약 25에서 35%나 됐고 그중 완전히 무너지는 건물도 5% 정도 됐다. 우리나라 전체 건물 그 수는 약 680만 동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0만 동이 이제 대상이고, 그게 그 대상에서 빠진 한 그 500만 동 이상은 지진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 능력이 약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험 대상 지역 외에 전국의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 제작진은 앞에 가상 지진과 같은 조건으로 모의 실험을 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건물 피해와 사상자 수를 예측하는 지진 시뮬레이션이었다. 지반의 가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가속도로 흔들렸을 때 그 건축물의 층수나 구조 형식을 고려해가지고 그 피해 함수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함수에 따라서 건축물의 그 총 개수를 확률적으로 이제 적분을 해서 피해를 예측하게 됩니다.
피해 정도가 색깔로 표시되는데 파란색일수록 피해가 적고 붉은색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경기 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됐다. 이 피해를 정확한 수치로 살펴보면 사상자만 2만 3천여 명에 이르고 반 이상 파손된 건물도 5천여 동 가까이 된다.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3층 이하의 건물들은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가 거의 돼 있지 않다. 1988년 이전에 지어졌다면 5층 이하의 건물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건물들이 지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내진 설계가 된 2층 집과 그렇지 않은 2층 집의 지진 피해를 비교해봐라. 지진 규모 7 정도에 이르자 내진 설계가 안 된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기둥이 내진 설계가 안 됐으면은 건물의 기둥이 이제 상하에서 이렇게 분필이 부러지는 것처럼 똑똑 부러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게 되면은 이제 건물들이 막 포개진 것처럼 그런 피해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도쿄 시내에선 특이한 철 구조물을 갖고 있는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구조물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 건물 벽을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는 구조물은 내진 설계의 하나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준다. 계속해서 지진에 대한 건축공법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 그러나 일본이 언제나 지진에 대한 대응에 철저했던 것은 아니다. 고베시의 지진 박물관. 이곳에는 일본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